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브에커 저자님의 백만장자 시크릿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백만장자 마인드 중 둘 다 가질 수 있다 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부자는 둘 다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만 생각한다. 부자는 풍요로운 세상에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정된 세상에 삽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대개의 중산층은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딱 그 정도밖에 없는 거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 삶의 모토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겠으나 당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가족과도 잘 지내고 싶은가요? 사업을 잘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지만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은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하는 줄 알고 고민에 빠지는 반면 부자들은 둘 다 선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가질 방법을 탐구하라. 부자들은 대치되어 있는 듯 보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도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양쪽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자신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세요.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부족하고 한정된 세상에서 벗어나 무궁무진한 기회를 얻고 가능성의 우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나는 애리조나의 별장을 사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을 돌아다녀 보았는데 만나는 부동산 중개인들마다 하나같이 이 동네에서 서재 하나, 침실 세 개가 있는 집을 사려면 100만 달러에서 최소 20에서 30만 달러를 더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100만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그런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집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든가 돈을 조금 더 투자하기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둘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지역에서 집주인 한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런 집을 20만 달러 깎아서 100만 달러도 안 되는 값에 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지의 힘이 또 한 번 그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부모님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노예처럼 매여 살지 않겠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은 다른 부모님들과 비슷했습니다. 꿈속을 헤매고 있구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다. 또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일은 일이고 재미는 재미야. 살 만큼 버는 게 우선이야. 그 후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즐기면 되는 거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난 부모님과 똑같아질 거다. 안 돼. 난 둘 다 갖겠다. 과연 둘 다 갖기가 힘들었을까요? 당연합니다. 집세와 식비를 해결하기 위해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갖겠다는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업무나 회사에 안주하지 않았고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재미를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둘 다라는 생각은 더욱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과 삶의 다른 측면들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리화합니다. 적어도 다른 것들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인생의 다른 것들보다 중요하지 않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당신의 팔과 다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지 않은가요? 돈은 윤활유입니다. 삶을 미끄러지듯 움직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돈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갖거나 할 수 있는 자유를 말입니다. 돈은 삶의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게다가 돈이 없는 문제로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돈과 행복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런 믿음은 당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프로그래밍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둘 다 가지려 합니다. 당신에게 팔과 다리 모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돈과 행복도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자는 케이크를 가져갈 수도 있고 당장 먹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중산층은 케이크는 너무 비싸니까 한 조각만 가져야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은커녕 케이크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넛 하나를 주문하고 그 구멍을 노려보며 왜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할까 고민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누군가가 덜 갖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것 아니면 저것 들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자기 패배적인 프로그래밍일 뿐입니다. 세상 부자들이 돈을 다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갈 돈이 남지 않는다는 생각은 비상식적입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세상에는 돈이 매일매일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오늘의 돈을 모두 갖고 있더라도 내일 수백만의 돈이 또다시 주인을 찾아 돌아다닐 것입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돈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 사용되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미나에게 활용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참가자 5명에게 각자 물건을 하나씩 들고 나와 동그랗게 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5달러를 주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펜을 샀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은 펜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5달러를 갖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은 5달러를 가지고 세 번째 사람에게 클립보드를 삽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5달러로 네 번째 사람에게 공책을 삽니다. 내가 말하려는 요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5달러짜리 한 장이 각 사람에게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돈은 5달러가 있었을 뿐인데 그 돈이 5명의 사람을 거쳐 각 사람에게 5달러의 가치를 창출했고 전체적으로 합하면 25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었습니다. 5달러가 없어지기는커녕 한 바퀴 돌면서 모두에게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요? 첫째,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돈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몇 년이고 돌아다닙니다. 둘째,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순환에 들어갈 기회가 많아집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가치와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당신이 다 가져서 남들에게 갈 돈이 없을까봐 걱정이라면, 그들이 자기 몫을 챙기길 원한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당신이 더 많은 돈을 퍼뜨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자상하고 관대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거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도 부자가 되면 덜 착하거나 덜 순수해질 것이라는 통념도 다 집어던져야 합니다. 선한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친절하고 관대하고 다정한 성품은 당신의 지갑에 들어있는 액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질입니다. 순수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도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액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특징은 당신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착하게 또는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이것 아니면 저것 중에 하나만 고르려는 사고방식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행복과 성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생각은 당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보탬이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심각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자식들의 힘을 무의식적으로 빼앗아버리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감염시키지 마세요.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 대신에 둘 다 갖겠다는 의지를 다지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나는 둘 다 생각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합니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돈과 행복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둘 다를 가졌다고 합니다. 행복과 돈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불행해질 것이고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한 것처럼 친절하고 관대한 성품은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질이라고 합니다. 돈과 상관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올바른 자질을 늘 갈고 닦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도 그 돈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하브에커 저자님의 백만장자 시크릿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